예, 보시죠. 책으로는 558쪽이죠. 그러니까 558쪽에 주택조합인데요. 먼저 강의노트를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63쪽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62쪽에서는 5-8과 5-9 아래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역 직장조합,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 단독 시행도 있고 공동 시행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63쪽이요. 그러니까 5-10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장단점.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받아서 만들어지는 집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건설회사 한 채에서 5억씩을 빼간다고요. 뭐 그래도 삽니다. 왜 그러냐면, 아, 지가 얼마를 벌든 내가 상가보다 집값이 뛰어서 그만큼 수익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뭐 개인이 뭐 나는 자연인이다. 저 산에 가서 뭐 집 지어 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닌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직장 조합의 장단점, 장점.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100명이 모여서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짓는 겁니다. 따라서 통장 아무 관계 없죠.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5억씩 빼먹는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집값 싸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100채를 짓겠다. 50명이 모였다고 치죠. 50명 모였으면 100채 지어서 그중에 50개 자기 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제 일반 분양에 자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동호인,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 아니면 직장에 있는 분들 같이 모여서 집을 만들어 보세요. 뭐 그런 겁니다. 뭐 그 40대 남자들의 로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야 우리 나중에 까지 어디 좋은데 어디 땅 사서 같이 집 만들어서 같이 살아보자. 그런 뭐 로망에 가까운 거죠. 오른쪽에 단점. 그러니까 주택조합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거니까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구입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 점.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집 없는 선비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니까 어떤 큰 아파트 단지 뭐 아주 비싼 좋은 동네 그런 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걸 살 때는 입주해서도 옆집에 누군지 모르는 거죠. 한 뭐 두어 달 지나서 이제 인사 마주치게 되면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합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를 같이 모여서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 부담금을 계속 내야 되고 안 되겠다 나 빠질란다. 그동안 낸 돈에 비해서 그 이것저것 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지려고 해도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거죠. 계속 같이 하게 되니까 갈등이 상존하게 됩니다. 5-11형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주택건설 절차가 있습니다. 집 없는 선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00채를 지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100채 생각을 했다고요. 100채를 생각했으면 그냥 뭐 바로 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 모집을 해야죠.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일단 나서는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50명이 모였다고 치자고요. 50명이 모였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겠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주택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집 짓는데 손바닥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땅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땅바닥 100% 소유권 너무 어렵다고요. 부담된다고요. 80% 소유권 그것도 어렵다고요. 얼마만 가져도 돼요. 80% 사용권만 가져도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면서 확보를 하라고요.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이제 땅 확보해야죠. 부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떠서, 주택 건설에 들어갈 수는 없죠. 한 번에 30-30만 이상을 지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택 건설을 할 수가 있겠죠. 100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100채를 짓는 거죠. 100채를 지었습니다. 조합원이 몇 명이었고요? 50명이었죠.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지은 거예요. 그래서 50개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50개를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지역조합, 직장조합에서
주택을 이 건설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진행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조합이 하는 일은 승인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그로부터 2년 안에는, 그러니까 조합 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리듬이고, 그 다음에 5-10이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종류가 그러니까 첫 번째 칸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세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직장조합에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조합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뜻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집들 그러니까 짓겠다 건설하겠다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 아파트, 군인 아파트 그러니까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건설하겠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정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뜻은 모을 수 있으나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을 공급받는 겁니다. 싸고 탄탄한 집 뭐요? 국민주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그러니까 공급받는 주택 그러니까 조합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역시 아까 리리삼 그러니까 설립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는데 이건 아까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있던 집 손대는 거죠.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 없는데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들이고 아무튼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집을 만들겠다고요. 뭐 좀 그런 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요. 그러니까 뭐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김치를 담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뭘 할 수도 있는 거죠. 족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족구는 그냥 하고 끝나는 거지만 여기는 김치를 만들어 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집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인가는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참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표에 5-12 표가 옆으로 네 칸이요.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끼워줘. 넌 집 있잖아. 난 찌그만 집. 얼마? 85이하. 좋아. 그러면 너도 끼워줄게. 85이하 가진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판에 투기꾼들 몰려들어서 엉망진창 되면 안 되니까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은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조합이요. 그러니까 역시 무주택 서민이고. 나도 끼워줘. 얼마? 85이하. 좋아. 너도 끼워줄게. 85 이하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아까 국민주택이요.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국민주택은 누구만요? 무주택 인분만 가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신고하는 국민주택 받는 신고하는 직장조합이요. 그 다음에 역시 당연히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요. 있던 집을 손대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집주인 몇 명이요? 한 명. 조합을 만들 수가 없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공동주택 조합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세 든 사람이 집 철거를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천세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0채 이상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30채 이상을 뭐라고 부르고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곳이라고 부르는 거죠. 18집이 살고 있습니다. 18집 살고 있는데 벽에 쩍 금가고 있어요. 참고 살아야 돼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30채 미만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0채 미만을 뭐라고 부르고요? 건축허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은 몇 명 이상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뭐 느닷없는 숫자예요. 뭐 그냥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느닷없는 숫자가 됩니다. 자, 보자고요. 아까 18집에서도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18명 다 동의를 해도 수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수명 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이요. 그러니까 민법의 합유, 총유라고요. 합유, 총유니까 그 덩어리 그대로 가야죠. 그래서 들락날락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 안 되고, 그래서 교체금지가 원칙. 그러니까 붙이고 붙이고 안 되고, 그래서 신규가입 금지가 원칙. 그러니까 그 덩어리 그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아까 뭐 다 했었죠. 뭐 그러니까 1.3배, 1.15배, 3개층, 2개층 다 했었습니다. 자, 요거면 됐어요. 칠판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흐름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이 지역조합, 직장조합, 주택을 건설할 때 요렇게 해 간다. 일단 모여서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을 짓고 자기 거 가져가고 남은 거 일반 분양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에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건설, 직장 사람들이 모여서 건설. 그러니까 집은 마련하고 싶으나 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집, 그러니까 직장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면 이쪽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노트 다음 쪽이요. 64쪽에 5-13은 아주 좀 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뭐 세부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뭐 이번 순환은 생략하도록 하죠. 언제 그래도 뭐 짚었으니까 보면 지금 보시자고요.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무주택 85 이하이거나, 그러니까 이고, 그다음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이어야 되죠. 보시자고요.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때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요건을 갖춘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A는 요건 됐고요, B는 요건 되고요, C는 요건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신규가입 금지가 원칙. 근데 보시죠. 지금 100채를 짓겠다고요. 5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50명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100채를 짓잖아요. 50개 가져가고 50개 나눠주면 되는데 10명 더 모여서 그러니까 60개 가져가고 40개 나눠줘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10명 더 추가 받기로 했습니다. 조합에서 지 마음대로 쪽수를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10명을 더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이때 가입을 했어요. 근데 B는 이거 할까 말까 짜고짜고 고민하다가 이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0명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B, 아이 나 가입할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받아준다고 했다고요. 관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추가 모집하라고 했으니까 B는 이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C요. 그니까 C는 이 당시에 요건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요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뻔한 거죠. 뭐 이런 상황이라고요. 뭐 어디서 뭘 한대요. 그냥 다들 뭐까 시큰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뭐 돈거리가, 그니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동네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그니까 C가 왔어요. 여기다 뭐 투자하면 돈 된다면서 나도 좀 할게. 근데 보니까 안 돼요. 아니, IC 요건 안 돼요. IC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갔으면 끝나는데 그니까, 씨가 오세요. 조합, 그, 뭐, 간부한테. 그니까, 나 여기다 투자할게. 나도 좀 어떻게 해줘. 아, 요건이 안 돼요. 아, 좀 어떻게 좀 해줘봐봐. 어떻게 좀 방법 좀 마련해봐봐. 아, 안 되고요. 그니까, 전화번호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 되면 한번 연락해줄게요. 그렇게 하고요. 저녁에 전화해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아저씨, 씨 아저씨, 당신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할 테니까, 좀 생각 좀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좀 신경 좀 써드리고, 그렇게 해서요. 요건도 안 되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C는 이때 안 됐으니까 C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요? A가 되냐 안 되냐, B가 되냐 안 되냐, C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판단했던 날이, 이 조합은 요건을 확인했던 날이 설립인가 신청일이죠. 그 날짜에 됐던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 날짜에 안 되는 사람 나중에 장난치는 거 안 된다고요. 뭐 그 얘기까지면 다 된 겁니다. 자, 이상 내용들을 이제 책에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558쪽이요. 그러니까 558쪽에 4장 4항 주택조합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1번. 그러니까 주택법은 주택조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면, 보시죠. 법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요. 공익사업 X 쓰시고요. 공익사업이 아니라고요. 공익사업, 개발사업 조합, 정비사업 조합은 그러니까 인격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되죠. 법인이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닙니다. 네모 2번.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여서 결산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첫 번째 칸에요. 지역, 표시요. 지역 조합이 있고,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있는데, 그 뭐 어느 언저리에다가요. 그러니까 지역, 그 어느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8개 도 플러스 제주도 쓰시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9개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자고요. 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같이 모여서 집을 만들어 보세. 그러니까 건설에서 5억 빼먹는 거가 없으니까 집을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근데 강원도 땅,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 하나, 뭐 제주도 사람 하나, 뭐 경상도 어디 사람 하나, 전라도 사람 하나, 이렇게 모여서 우리 동네 집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동네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우리 동네를 크게 잡았다고요. 9개로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경기도와 어찌 그 주변, 그러니까 니은번 충남과 주변, 기읍번 충북, 리을번 전남과 주변, 미음번 전북, 그러니까 비읍번 경북과 주변, 그러니까 시옷 경남과 주변, 이은 강원도, 그러니까 지읒 제주도가 있습니다. 다음 하세요. 직장, 표시요. 직장 조합이 있고,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그러니까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 표시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있습니다. 네모 3번, 양과 1번, 반과로 1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표시요. 주택, 괄호 있는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은 돼야죠.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꺽쇠, 신고 대상 직장조합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울어진 선 4선 그구요. 주택조합 만들려면 시군구에게 인가받는 게 원칙. 그러니까 셋째 주 계속이요. 이 경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 표시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표시요. 대지의 80% 이상에 나는 그러니까 토지의 사용권원, 표시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된다. 7번요. 주택을 건설하는데 손바닥에다 지을 수는 없다고요. 땅바닥 100% 소유권 X, 100% 소유, 80% 소유권 X, 80% 사용권만 있어도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주문량 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보세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아까 리리삼이 있었죠. 조합 만들 때 2. 리모델링 허가 신청, 뽀개기 신청 때 3, 리리3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괄호 넘어서 와, 의결권, 괄호 넘어서 의, 결의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단지 전체를, 표시요,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표시요,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표시요.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 동, 표시요. 각 동, 구분 소유자의 경우 각 과반의 결의. 동그라미 2번, 동, 표시요. 동만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그 동, 그니까 구분 소유자, 죄송합니다.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 표시요.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표시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스의 첫째 줄 끝에 있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이 있죠. 구분 소유자 위에다가 총수 쓰시고 사람 수 총수, 의결권 위에다가 면적 쓰시고요. 면적 뭐 아직은 그러니까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집합건물법 안 갔겠습니다만 그쪽에 나오는 거고 우리 먼저 쪽수와 면적은 자주 했던 거였죠. 방거 2번 설립신고, 그러니까 국민택을 공급받기, 표시요.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표시요. 직장, 조합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해야 된다. 뭐, 뒷 내용 당연한 거고요. 그 첫째 줄에 국민택 공급받기, 그 위에다가 무주택 쓰시고요. 누구만, 아까, 국민주택이 뭐라고요? 집 없는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무주택만 신청할 수가 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그 방과로 2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고요? 무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주택 공급받는 조합이 무슨 조합이라고요? 직장조합이고, 나머지는 다 인가받는데, 슬픔이죠. 그러니까 인가인데 얘만 뭐라고요?
신고이죠. 신고입니다.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국무직신 쓰시고요. 국무직신. 국무주택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직장조합은 신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주택을 애당초 무주택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반 다른 무주택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주택 중에서도 어떤 무주택이에요? 국가경제 위해서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이죠. 그래서 무주택 국민주택 만들었으면 이분들에게 일정 물량을 먼저 배분해 줍니다. 국무직신이라고요. 국무직신. 그 뭐예요? 그러니까 김말이나 그러니까 조그만 만두 어디다 찍어 먹어야 가장 맛있어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가장 맛있잖아요. 국물직신이라고요. 국물직신입니다. 국물직신. 국물직신. 이것만 8번 나왔어요. 국물직신입니다. 국물직신. 자, 됐고요. 뭐 다음 쪽 내용 중에 뭐 상담소는 또 앞에 있는데 또 어떻게 아무튼 법조문이 그래서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섞여 있습니다. 뭐 양괄 2번, 그러니까 방괄 1번, 그러니까 방괄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억번에, 그러니까 A, D, F, G, H, H에 있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표시요.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은 표시요. 사용권은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전원이, 전원이,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표시요. 조합규약 그러니까 조합은 전체 약속 이 여기서는 규약이죠. 그러니까 법인이면 정관이고 여기는 법인이 아니니까 규약이고 아니, 그런 단어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우리 좀 주관식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2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가운데 조합원 수 그러니까 지역 직장 표시해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 괄호 넘어서 은 그러니까 주택 건설 표시해요. 건설 예정 세대수 표시해요. 예정 세대수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요. 의 50% 이상 표시해요. 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표시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7번 보시죠.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이 어디라고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죠. 그러니까 직장조합이고 건설 예정 세대수의 그러니까 20% 50% 이상 반 이상은 돼야 된다. 200채면 1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20명 이상이어야죠. 7번요. 당연히 지역 직장에만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 따로 얘기하는 해야 되니까 이건 뭐 당연히 대상이 아닌 거고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이 아니죠. 아무튼 여기 지금 여기 앞에 있었던 지금 이거를 꼭 아무튼 잡고 가야 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아시게 되고요. 여기는 건설이 아니니까 이쪽에 해당되지도 않고 여기는 아까 보셨듯이 30채 미만 18집 또 조합을 만드니까 20명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고요. 방괄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뭐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계속 표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아래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설립인가 표시요. 설립인가 그러니까 기억번 니은번 동그라미 A 그러니까 주택단지 전체 표시요. 그러니까 전체 아 지금 아 그걸 다시 표시해야 되군요. 아까 리리 3에서 3분의 2와 4분의 3을 구분해야죠. 다시 올라가세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방괄호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바로 넘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변경 예산에 인가를 받으려는 보세요.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을 만들려면 리 3 3분의 2죠. 그래서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니은번 A번 그러니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보세요.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표시요. 전체. 그러니까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표시요.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통, 표시요. 각통에 어찌고저찌고 결의가 필요하고. 다음 쪽에요. 동, 표시요. 동을 리모델링 하려면 그 동, 표시요. 동. 그러니까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표시요.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귿번, 그러니까 리을번, 그러니까 세 줄 내려와서 A. 대수선 표시요.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표시요. 10년이 지나야 되고 B 증축 표시요.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표시요.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방괄호 3번 조합설립인가 결정 그러니까 방괄호 4번 아까도 있고 또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괄호 4번 X 하시고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4번이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그러니까 조합은 자격요건 표시요. 조합은 자격요건 그 대줄 넘어오시고 그러니까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지역 표시요. 지역 방괄호 1번 무주택 그냥 제목이 있는 무주택 표시요. 무주택 자 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면 됐습니다. 그 문장 읽는 게 더 어수선해요. 아무튼 그 네 줄은 빼고 그러니까 책에 표시를 할 거면 네 줄 빼고 박스에 방괄호 1번 그러니까 세대 줄을 포함한 세대 1 괄호 한 줄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둘째 줄 끝이죠. 그러니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표시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방괄호 2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안정해서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까 칠판요. 그냥 무주택이거나 85 이하라고요.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당구장 표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방괄호 2번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언제 그러니까 제2조 제11호의 각 지역 표시요. 각 지역 9개 쓰시고요. 아까 9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8개와 제주도가 있었습니다. 예, 6개월 이상 거주 표시요.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자여야 된다. 출판요.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6개월 이상 거주 양괄 2번 직장 표시요. 직장과 조합 방괄 1번 무주택 표시요.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표시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직장 뭐 이거 앞에 그러니까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은 위 양괄호 1의 방괄호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그러니까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무주택 85 이하 그건 똑같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사람하고 똑같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 직장 조합 국물 직신 아까 있었죠. 따로 표시할 거고요. 방괄호 2번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직장 표시요. 방괄호 2번 제목이요.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직장 표시요. 동일한 직장의 근무 그러니까 저 본문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는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또는 군 괄호 넘어서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표시요. 동일한 그러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산체 법인 표시요. 국가기관 지방자산체 법인 표시하시고 그 아래다가 직장 쓰시고요. 동일한 직장 근무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양괄호 3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조합.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이 언안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권이 그러니까 수인의 공유 표시요. 수인의 공유. 그 수인에다가 몇 명요? 480명 쓰시고요. 480명. 아파트 한 채 480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표요? 한 표. 한 채이죠. 480명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표시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박스의 기업권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 얻어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기업권 앞에다가 뭐 이렇게 쓰시고요. 30 이상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 복리시설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복리시설 표시요. 복리시설 소유자 단지 내 상가 주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디귿번 그러니까 건축허가 표시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 디귿번 건축허가 앞에다가 또 뭐고요? 칠판요. 30 미만 쓰시고요. 30 미만 기업번 30채 이상도 그러니까 디귿번 30세 미만도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 4, 5 생략하고요. 양괄호 6번에 방괄호 1번 그러니까 지역 표시요. 보면 지역 그러니까 주택조합 또는 그러니까 직장 표시요. 직장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표시요.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표시요. 위하여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 표시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하고 공개모집 표시요.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뭐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 줄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7번 보시죠.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획체를 짓겠다. 일단 몇 명은 돼야 된다고요? 50명은 돼야죠. 이 뜻을 가진 사람이 5명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해보세요. 무역과 아까 대리운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50명까지는 모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부수 구청장이 뭐하고요?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괄 2번 예외 나중에 보시고 방괄 3번 역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거 됐고요. 여기는 이제 됐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다음 장 와세요. 568. 568에 양괄호 7번 제목에 있는 지역 직장 표시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그렇고요. 방괄번 원칙 금지 지역 표시요.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 표시요. 직장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 표시요.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 표시요. 신규로 가입 하게 할 수 없다 표시요. 없다. 그 다음에 사선급 기울어진 선 사선급이요. 7번요. 민법의 합유총요 그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고요. 들락날락 안 되고 교체금지가 원칙. 또 교체라는 게 뭔가를 사고 팔고 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팔 게 없어서 조합원이죠. 무주택이어서 조합원입니다. 팔 게 없다고요. 법에서 혜택 준 걸 팔아먹어요? 안 되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건 별도 문제이고 그래서 슬락날락 안 되고 붙이고 안 된다.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가 원칙. 그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요. 방괄 2번 다음 쪽에 방괄 3번 방괄호 4번 방괄호 4번요.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표시요.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표시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표시요. 기준으로 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7번요. 원래는 교체금지 신규가입금지가 원칙. 그런데 어찌고저찌고 하면 교체할 수도 있고 어찌고저찌고 하면 신규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예로 신규가입은 편하니까요. 추가 모집 승인 10명을 더 받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기 10명을 하고 조합원이 60명이 되니까 여기에 60개 조합원에게 40개 일반 분양하겠다라고 하는데 C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조합원 자격 요건 판단했던 이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명단 도장 찍어주는 게 조합 설립인가일이죠. 그 날짜에 되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 날짜에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좀 해줘. 어떻게 급행을 줄게. 어찌고 저찌고 내가 뒷돈 좀 잘 챙겨줄게.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요. 그거까지도 나온 겁니다. 네모 5번 주택조합의 사업 양괄호 1번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표시요.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 과로도마서을 신청 표시요. 신청해야 된다. 질문 보시죠. 설립인가 받았으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다른 경우에도 2년 내 신청에 들어오라고요. 뭐요? 리모델링 조합도 2년 내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569쪽이요. 569쪽. 네모 5번. 양괄호 1번. 근데 첫줄 끝에 괄호요. 30세 이상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리모델링 허가 표시요. 리모델링 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해야 된다. 아휴, 참 아무튼 보시죠.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받았으면 2년 안에 신청은 하는데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아니니까 무슨 신청이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고요. 말이 복잡한데요. 아까 강의노트 잠깐 보시죠. 강의노트 두 장 앞으로 가세요. 강의노트 두 장에 두 장 앞으로 61쪽이요. 61쪽에 5-6 리모델링 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두 번째 표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리모델링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야죠. 세 번째 칸요. 세 번째 칸은 30채 이상 추가 건설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됩니다. 슬퍼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조합, 직장조합과 30세 이상 추가건설이면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뭐 신청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지금 강인호투 61쪽에 5-6 두 번째 표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죠. 7번요. 똑같이 신청 들어오라고요. 이것저것 준비해서 관청에 다음 절차를 밟아 오라고요. 리모델링 조합은 2년 안에 원 신청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단어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 여기 있는 건축 허가, 뭐 아무튼 이런 단어들이 좀 익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인데 뭐 건설한다, 건설하지 않는다. 이게 뭐 천천히 얘기 드리면 다 아시는데 이게 외워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있던 집을 손대는 거지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하지 않는다. 근데 건설을 하는데 단독 시행, 공동 시행. 뭐 이것도 지금 그림이 선명하지 않은 거죠. 아무튼 뭐 그건 뭐 시간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책 오셔서 570쪽에 그러니까 양괄호 3번 그러니까 주택공급 그러니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되죠.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기후전선 사선 그고요. 글자로 외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7번 보시죠. 백채를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50명 플러스 10명에서 60명이 모였습니다. 백채를 지었죠. 100개 중에서 60개 조합원이 가져간다고요. 우선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두째 줄이요. 설립 신고 대상 직장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표시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지었습니다. 누구에서요? 무주택.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느 시에 그러니까 신고 직장 조합이 없어요. 집장사가 백채를 지었어요. 그럼 백채를 지었으면 백채 지금 이 국민주택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쭉 서 있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나눠주면 요건제 맞춰줘서 주면 됩니다. 어느 곳에 신고한 직장조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주택에게 주는데 일반 무주택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발전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도 있고 누구부터 생각해줘야 돼요?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부터 생각해줘야죠. 그래서 일정 물량 뭐 몇 퍼센트 물량을 일단 이쪽에 빼주고 나머지 일반 무주택에게 준다고요. 우선 공급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 내용은 예, 그러니까 뒷내용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세요.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주택조합 네 가지가 있다. 건설하는 것도 있고 건설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냥 국물 직신도 있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붙어있어서요? 30채 이상 추가 건설이면 또 사업계획 승인이 붙는 거죠. 리모델링 중에 30채 이상 추가 신청이면 추가 건설이면 얘가 이제 이쪽에 거기 가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칙 예외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고요.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주택조합의 기본 취지이죠. 됐습니다. 아무튼 그 표를 읽으실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 됐고요. 그 지금 칠판에 써져 있는 지금 강의노트에 있던 표를 지금 칠판에 옮겨놨는데, 그러니까 이 표를 읽으실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읽으실 수 있으면 나머지 붙이는 건 다 격가지입니다. 나머지 붙이는 건 격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시험에 나온 것들로만 많이 나온 것들로만 표를 해놨으니까 이 표는 아셔야 되겠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건설 뒷부분과 공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